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현상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또이 우주 만물, 우리 지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의 상황이나 또 세상의 어떤 그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강력한 힘과 파워풀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해내신 그러한 위대한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강력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상황에 어떤 코로나에 의해서 또 어떤 강력한 왕에 의해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이렇게 삼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강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에게 꼭 붙어서 이 땅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써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 권세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나라에 임금을 세우는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왕이 되도록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자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고레스 왕을 너에게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능력을 주고 많은 나라를 너에게 준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너는 나의 성전을 짓는데 힘쓰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믿지 않는 왕에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중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유다 백성이 있다면 속히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고 조서를 내린 겁니다. 온 바사
온 지역에 조서를 내리고, 옛날에는 왕의 그 어인이 딱 찍힌 조서는 한번 딱 선포가 되면 그것은 즉시 이루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도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가 그 주변 지역을 다 정복할 그때의 페르시아 왕의 엄격한 명령이 이렇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가면 너희들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어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유다 백성이 가거든 너희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또 물건도 주고 짐승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줘라.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물질을 예물을 기쁘게 너희들은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나를 통해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이렇게 몰수해왔던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또 이렇게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이 가면 물건도 주고 짐승도 주고 또 필요한 것들은 다 주고 예물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도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은금 폐물을 주었습니다. 또 짐승도 주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였고 지금도 포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강력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눈앞에 무언가 나타나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앞에 먼저 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을 다 망가뜨려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기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의 힘을 다 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어쩌면 다 제거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셔도 자기가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또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분명히 먼저 생각하고
인식을 해야 돼요.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인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아도취라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일들을 실수를 하면서 일해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보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이런 그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되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항상 얘기하는 게 1대1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만 하나님이 사랑해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만큼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돈으로 배가 고프고 사랑으로 배가 고프고 또 여러가지 많은 것들로 명예로 막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배가 덜 고파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헐어져 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또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또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품에 여러분들과 저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가 되어지며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나중에 물론 또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참 성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온전한 성전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러한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느끼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또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배경으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최고의 대상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